이번 시간은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 파라미터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설정을 할 거고요. 이번 요 강의까지만 이 I/O 설정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이후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마지막으로 세팅을 한 거고, 변수 항목도 기본적으로 스위치 4개, 램프 4개는 항상 쓸 거라서, 여기다가 컨트롤 L키를 눌러가지고 라인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단축키가 여기 보면 컨트롤 L키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스위치를 했는데 푸시 버튼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머를 오늘 사용을 할 건데, 지난번에 그 플래그 신호,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변수를 이렇게 되면은 플래그 신호를 이용해서 0.5초 온오프 신호를 만들어 냈었는데, 오늘은 온 딜레이 타이머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 딜레이 특성을 먼저 보시려면은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온 딜레이 타이머는 여기에 있는 펑션 F10번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F10번에 T-ON이라고 치시면은 온 딜레이 타이머 온 타이머라고 나오고요. 형식은 T-ON의 타이머 그 메모리 어드레스 번호, 그 다음에 T 시간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T-ON의 T0 어드레스에 T0 어드레스에 30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명령어를 보고 싶으시면은 명령어 도움말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 도움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타이머 설정치 값이 아까 우리 그 여기는 기본 파라미터에 설정이 되어 있었죠. 일단은 명령어를 쓰는 방법은 이 매뉴얼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30이 얼마짜리냐? 그럼 요거는 좀 이따가 기본 파라미터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F3번 T0 신호가 들어왔을 때, 물론 여기에 변수도 줄 수는 있습니다. 램프 1, 온, 지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기도. 디바이스 변수 보기 같이 누르시면은 같이 확인이 가능한 게 확인되고요. 여기다가 F7번, F9번에 램프 1 이렇게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타이머에서 30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기본 파라미터를 가보시면 디바이스 영역 설정에 타이머 경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타이머 경계치에 0번지서부터 999번.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쓴 거는 타이머 제로를 쓴 거죠. 0번지까지는 타이머의 종류가 100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에다가 곱하기 100ms 해서 이거는 3초가 되는 겁니다. 3초짜리. 그래서 3초짜리 타이머가 되기 때문에 PB1의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타이머 T0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램프 1이 켜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해보면요. 시뮬레이터 시작하고,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에서 PB1 스위치를 잠깐씩 신호를 주는 거는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3초의 신호가 흘러 들어가면 그때 타이머 제로 A 접점이 동작을 하고, 그 접점 동작하니까 램프 1이 켜진 거고, 꺼지는 거는 PB1, 이 타이머 앞에 있는 이 PB1 신호가 바로 오프가 되면은
꺼지도록 되어 있는 게 온딜레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수정을 해서 PB1 스위치를 눌렀을 때 램프휠이 전멸, 이 타이머를 가지고 전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중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추가는 컨트롤 L키예요. 편집해 보시면 라인 사이즈 컨트롤 L키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이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정지 스위치용으로 PB2 버튼을 누를 거고요. 그리고 코일로 시작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낼 겁니다. 물론 이 메모리는 내부 메모리 M0를 쓸 거예요. A 접점에 시작 신호를 쓸 거고요. 그럼 시작 신호가 들어오면 온딜레이 타이머를 구동을 시킬 거고요. 시간이 30초는 너무 기니까 0.5초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수가 있을 때는 더블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이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T1번을 바로 돌릴 겁니다. 타이머 1번도 램프 1 오프 오프 지연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일단은 그럼 이제 이 신호는 T0는 램프를 켜는 신호고 T1번 같은 경우에는 램프를 끄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램프 1이 꺼지려면 타이머가 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T1번으로 앞에를 차단을 시킬 겁니다. 이접점으로요. 그래서 F4번 램프 1 오프 지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런중 수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돌려보면 스위치를 눌렀다 떴는데 0.5초 간격으로 타이머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동작해서 램프 1번이 전멸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램프 1 오프 지연이 이게 끊어지는 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끊어지는 거죠. 타이머가 동작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0.5초가 됐을 때 이 부분이 끊어지는데 이게 끊어지면은 T0 타이머도 바로 0값이 되고 여기 있는 A 접점도 끊어지고 이게 끊어지니까 이 T1 타이머도 바로 또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붙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끊어지는 게 보이질 않는 것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가서 이 부분이 끊어지는 겁니다. 대신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그런 거지 동작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한 파일로 이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일단은 런중 수정이기 때문에 런중 수정 종료 절차로 들어오고 모니터 끌 거고요. 저장 프로젝트 세이브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다음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